너희가 기업과 봉사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라. 무한한 지각을 가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지, 아니면 참된 가슴과 정확한 머리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라. 너희들은 오로지 머리로서만 봉사하는 자들에 대해 이미 들었다. 그들은 화살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머리를 명중한다. 그들의 가슴으로부터 봉사하는 자들은 가슴을 터칭한다. 옴 샨티 에브리원. 옴 샨티. 여러분, 어제로부터 계속해서 정말 많은 도취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슈리라마의 대관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관식이었죠. 제가 바바에게 보고를 올릴 때 바바가 저희를 마하락시미나 마하비슈누처럼 우리 모두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중에 정말 여러 번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바가 저희를 지금 만들고 계신 것이 그냥 평범한 인간에서 나라얀이나 혹은 그런 락시미, 마하락시미를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마하락시미는 왕관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성의 왕관, 그리고 악덕이 없는 왕관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도 정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외적으로도 언제나 좋은 징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야기야의 바바의 과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토구니안 에너지를 유지해서 우리가 그것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장애도 없이 성취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적인 장애나 외적인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가네시가
숭배되는 것입니다. 가네시는 장애를 파괴하는 자이죠.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로서 숭배를 받습니다. And they use the word anything they begin, they say Sri Ganesh.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슈리 가네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건 상서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사토프라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리고 신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Internally, 적어도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내적으로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고귀한 방식으로 상서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를 고귀한 단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what my nature was like. 그래서 오늘날 나의 본래 성질이 어떠했는가를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몇 퍼센트나 그렇게 되었다고 점수를 줄수 있겠습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그런데 아니면 여러분들 때때론 또한 라조가 됩니까? 라조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낭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뭔가가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바바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있지만 과거에 나약한 산스카라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고귀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바바가 한 번은 합류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쁨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드라마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초연하면서도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그 고요한 그런 단계를 위한 좋은 차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바에 대한 깊은 믿음 속에 있을 때이 촛불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가 있죠. 바바가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바바가 우리가 정말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미묘하거나 작은 그런 파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각의 깊은 침묵을 연습하는 자들, 마음의 깊은 침묵을 연습하는 자들은 아주 그 미묘한 흔들림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바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루 중에 여러 번 그것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묘한 그런 파동이 있을 때이 불꽃에 미묘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떤 그 조건화되어지는 것이죠. 미묘한 생각이나 미묘한 마음이 생겨나서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니다, 나는 본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난 영원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차트나 우리의 하루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오늘은 그 깊은 의도와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First for my own self and then for others also. 내가 먼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과 남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존중을 받나 그렇지 않은가,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바바가 언제나 저를 바라보신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바바가 저에게 그 모든 힘을 채워주신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바보 나를 나 자신에게 가진다면 남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바가 얘기하시죠. 자녀들아, 너희들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다. 너희들이 마스터가 되어가고 있다. 너희들은 사랑의 대양의 마스터다. 어떤 사람들은 마스터라는 것을 뭔가 권위와 관련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아존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존중의 의식에 더 머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들이 영혼에 영향을 줄 때 나는 꽃으로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바브나를 창조하십시오. 바바는 여러분들에 대한 바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바가 다 여러분들에 대한 바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바바의 자녀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쁜 의도를 가져선 안 된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어떤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제나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것은 나의 느낌, 나의 바브나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That divine status is going to go in the golden age with us. 그래서 그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황금 시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저 좋은 염원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염원보다 사실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귀하고 상스러운 느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작티슈바이가 그때 숙그담에 계셨는데 그때 좀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글로벌 허스피털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좀 한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거기 가서 그를 방문하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가든지 간에 제가 뭔가 그 물건을 가져갔었는데요. 작디슈바에게 그걸 드렸더니 전혀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작디슈바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펜조차도 작디슈바에는 뭔가를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펜조차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려고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요도 드리면 내가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전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떠나기 전에 어떤 것도 축적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을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바에게 서렌더한 사람들은 돈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디시바이가 한동안 그런 것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정말 높은 바브나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이들에 대해서 그런 좋은 바브나를 가져야 된다는 것. 어느 날은 그 영혼이 그 아주 고귀한 단계에 도달할 거다라는 높은 바브나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브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올릴 때 우리는 매일 사실은 복을 올리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복으로 올릴 때, 저희가 런던에 있을 때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센터 한 3, 4명 정도 있고, 다디가 있었죠. 그때 자이언티 벤의 어머니가 그때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자이언티벤 어머니는 그 새로운 과일이 생기면 그것이 무엇이든 바바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걸 결코 집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바바에게 바쳐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브나가 정말 많은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지 않고 바브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때 정말 많은 바브나를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정말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바브나를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힌디어로는 바브나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때 그런 바브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을 때 높고 고귀한 그 느낌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높은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토구니한 느낌을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그걸 그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브나는 사랑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 땐 바브나가 있고 바브나가 있을 땐 사랑이 있습니다. 신이 뭘 원합니까? 신봉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그 바브나를 어떤 의무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 이런 걸 주면 이런 것을 하면 10배로 받을 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게 수백만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돌려받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여러 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게 나의 과제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바브나가 바브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옴 샨티.
So very special day. Again, happy new year to all those. Om Shanti. 네,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많은 지역에서는 이 새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알리지. Greetings, everyone. Om Shanti. 여러분 모두. Om Shanti.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Mohini Didi is taking us into. Mohini Didi가 저희를 그런 아주 깊은 측면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한 측면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신성함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실천적인 방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측면들이 잘 설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참된 변화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우리가 바바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정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정화를 어떻게 변화로서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주 깊지만 그저 내가 말하고 있고 행위하고 있는 것 말고 나의 깊은 의도와 내 안에서 바브나가 어떤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의 과제를 보겠습니다. 사토한 의도 그리고 느낌, 밥 앤 바브나. 당신이 뭔가를 말하거나 당신이 밥이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영적인 의도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브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의도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바브나라고 말할 때에는 순수한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사토한 의도와 느낌, 밥 앤 바브와 바브나. Whenever you speak the word, 당신이 바브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영적인 의도를 기억하세요. As soon as you say the word bhav, 여러분들이 bhav라는 단어를 말하자마자 당신은 영적인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bhavna라고 말할 때에는 순수한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Whenever you speak the word or think of Bhav, then remember the spiritual intention.당신이 밥이라고 말할 때마다 영적인 의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밥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순수한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옴 샨티. 옴 샨티.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개입니다. 그 사람들 소개할 때마다 천사라고 부르는 것에서 바로 그 바브나를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데브바이 안녕하세요. 네, 시스터 와디 안녕하세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해피 디왈리,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아틀란티케를 거쳐서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스토리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 우리의 대부분이 느끼듯이 아벡티 파리바 프로그램이 완전한 어떠한 그 BK들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던지 간에 그거에 대한 풀 패키지를 주신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디디의 강의는 저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는 거에서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파워를 줍니다. 그리고 야기야의 이야기, 사크라바바의 이야기에 대한 갈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디디께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이메일에서 제가 디디에게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찬슬러가 돼서 그걸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In the class, she explained something like this. 디디는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The yagya, while we receive so much sustenance. 우리가 정말 많은 부양을 야기에서 받으면서 그걸 어떻게 돌려올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모든 변명을 끝내는 것, 그리고 모든 all arounder,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끝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저는 락샤반단 때 그것의 의미를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설명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제 BK 라이프에서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정말 멋진 역할이었지만 저는 정말로 그것이 바바의 기적이었던 것이 바바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런 봉사를 통해서 이 대중 앞에서 그 떠는 이사스카라를 끝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바바께 저의 이런 산스카라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신 바바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산스카라를 없앨 수 있도록 완전한 도구가 해주신 디디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는 영감과 그런 그 직관을 디디의 강의를 통해서 봤습니다. 디디는 정말 살아있는 빛입니다. 디디 장수하셔서 언제나 디디가 서틀 리전에 있을 때마다 우리와 좋은 경험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옴 샨티 모히니 디디 해피 디왈리 정말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행복한지 말하고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모인이 디디께 왜 당신이 행복한지 묻고 싶습니다. 힌디어에서는 행복에 대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쿠시고 다른 것은 수크입니다. 수크는 조금 더 깊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감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자기 잔 안에 그런 그 미묘한 그런 품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안에 그런 그 수크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크는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데 깊은 차원입니다. 그냥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투한 에너지를 내 안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수크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바가 아딘드리아 수크, 초감각적인 기쁨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주 깊은 거라고 느낍니다. 멀리에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바바를 알아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내가 신의 자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초감각적인 느낌을 행복을 경험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아주 차분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죠.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 경험을 하는 것인데 그 불꽃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 불꽃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침 내내 제가 좀 미팅을 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요. 그래서 그러한 단계가 모든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토 단계에 있을 때는 행복하고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명료해집니다. 제가 이 에티오피아 시스터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왜 그 시스터에게 이메일을 대답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 브라더 에릭에게 그 질문을 보냅니다. 그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시스터가 용기를 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대중 연설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 방식이 아주 그런 전통적인 집안에서 그리고 신봉을 하는 집안에서 컸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중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수줍어 했었습니다. And I used to. So it was August 15th. 그래서 8월 15일에 그 인도의 그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나이든 시스터가 와서 당신이 이제 이날에 이 연설을 할 겁니다. 영어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스터가 저에게 설명한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한 20분 서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저는 얘기해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스터가 얘기하기를 다디 중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만약에 당신이 영혼의식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전달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혼의식에 있을 때 상태에 있을 때는 그때 그런 대중 연설을 할 때 500명, 600명이 있더라도 만약에 당신이 영혼의식이 있으면 그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그 대중들에게 처음 나타나는 모습만으로도 정말 많은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나누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경험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바가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포인트를 기억해라. 그래서 강의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작투시바이가 설명하시기를 소개하고 얘기하고 예를 들고 좀 잠시 멈추고 그런 그 기본 구조를 골조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수천 번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런 강의를 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모든 그런 그 주제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축하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그걸 해냈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제가 이메일을 답을 못했다는 게 좀 미안해서 개인적으로 글을 쓰고 싶네요. 그 시스터는 그녀의 질문에 모이니 디디가 대답을 안 했다라고 느끼게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이니 디디의 클래스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시스터의 그 미덕의 품성에 참 기쁘네요. 품성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이니 디디가 살아있는 빛으로서 그 빛은 빛이어야 되는 건 그저 빛나는 거죠. 거기에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빛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모이니 디디는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영감을 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용기가 없고 뭐 정직성이나 결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일 때 모이니 디디가 금방 그 자아존중 얘기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모이니 디디는 어떻게 그 개개인에게 영감을 줍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느낌이나 내 생각이 그 주제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대상을 먼저 가져오게 되면 바바랑 연결하지 않고 바바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I think you all remember that Dadi Janki.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텐데 다디 장키가 과업을 줄 때는 So once Dadi came here, and 다디가 she 여기 한번 오셨을 때 강의를 하셨었는데요. 다디가 한동안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디 내가 뭘 얘기할까요? 그래서 다디 그저 기한을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낀 것은 그저 그 다디가 뭐에 대해서 느끼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누구도 영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는 거가 누군가 덕분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저 완전히 순수한 바브나와 순수한 느낌을 가짐으로써 멀리를 읽고 그냥 토크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작티시바이가 런던의 글로벌 코퍼레이션 하우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두시바이가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미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거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그 Call of the Time, 때의 부름이라는 그 다이얼로그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듣는 거죠. 아, 내가 저거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듣는 겁니다. 한 명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변호사였는데요. 그 시스터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상했던 게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런 말을 어떤 말을 해선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You know, I kept your thought in my mind that I'm going to speak what I have to speak. 그래서 나는 그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내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주 미묘하게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종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종교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그 언급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서로 마이크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두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바바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묘하게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렇게 의도하지 마라. 어떤 것도 그 사람한테 좀 느끼게 교훈을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가 영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눔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저 제가 받아들인 것은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뭔가 다른 의도가 돼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이니 디디는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이니 디디의 의식이 너무나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누기를 모이니 디디가 얘기를 할 때 그 아까 얘기하신 사람들에게 그런 영혼 의식에서 얘기를 하면 카르마가 청산되는 그런 것이 참 좋았는데요. 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걸리지 않고 장애에 걸리지 않고 올라가서 이렇게 탁 모이니 디디처럼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이나 내일 답을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토 바브 앤 바브나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은 경험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의 바브나를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시스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어떻게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시스터가 하고 있는 게 완전히 기만당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신뢰를 유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저는 그저 그 신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바브나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브라더가 뭔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안사로바에 있었고 그 브라더가 나에게 드리시티를 받으러 왔을 때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 드리시티를 줬습니다. 근데 브라더에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모이니 디디가 당신이 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것이 그 브라더의 삶을 바꿨습니다. 또한 한 번은 제가 그 어떤 영혼이랑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영혼이 뭔가를 했던 걸 알게 되었지만 저는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그 많은 더 많은 과외 사랑을 줬습니다. 저는 그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실수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줘서 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그저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그런 약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계속 머릿속에 담고 가져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모이니 디디가 실질적으로 요즘 그것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반발하는 걸 보면서 모이니 디디는 전혀 반발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을 굉장히 고귀한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바브나를 가지고 전달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혼들은 어떠한 산스카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산스카라가 와도 그 사람들은 그들이 뭔 생각을 하고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정말 깊이 내적으로 자비와 사랑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행복하고 고귀한데 자기 혼자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깊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깨닫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좋은 바브나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이유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계속 간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르마 잔고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괜찮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묽어질 수 있는, 용해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What the Buddhists would regard as a very high form of compassion. 정말 높은 차원의 그 연민 혹은 자비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실수를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자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한 산스카라를 볼 때 그러한 산스카라들이 어떤 습관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러한 에너지에 우리가 좀 그 중독이 돼서 흥분한다든지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다든지 아주 부정적이다든지 우리가 그런 나쁜 습관을 어떻게 이렇게 중독적인 차원을 어떻게 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요? I think we donation of virtue.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미덕을 기부하는 것이 가장 높은 자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유지하고 사랑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유지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들이 누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가닿습니다. 그 제가 한 번은 하모니 하우스에 전화를 했는데 누군가가 아주 다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었는데 리셉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다정함과 그 정직함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델리에서 시스터 드니스가 거기에서 머무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트랜스 황홀경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진짜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정직해서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정직하게 그 경험을 해서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바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참된 가슴인 거죠. But good intellect. 여러분들의 지각이 슈퍼 인텔렉은 아니더라도 좋은 지각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실한 가슴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유익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심플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모이니 디디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은 참된 가슴을 가지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찬드라마니가 한 번은 얘기하시기를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런 에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에티켓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누군가를 존중하는 건 또 다른 것이죠. I don't know if we maybe we'll take it up later, but the words she used, and I'm not sure if they're your exact words. How come we aren't able to give Barak back properly to the Yajna while we receive so much sustenance from the Yajna? And so what's the difference in thinking that I'm giving back to the Yajna or I'm giving to Baba, or should I ever be thinking I'm giving back in the first place? Mm. 아까 모이니 디디가 내가 야기에서 정말 많은 부양을 받는 만큼 뭐든지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받는 것은 아주 쉽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성취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만 내가 받은 만큼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서 살고 우리가 야기를 위해서 삽니다. Somebody estimated $30.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얼마를 기부해야 되냐 이런 걸 묻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나 뭐 뜨거운 물을 끓인다든지 뭐 작은 아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 기부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뭘 기부를 하든지 간에 이것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others can come, whether it is 다른 사람들이 와서
They give, if you live somewhere, you have 어떤 사람들은 센터에 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피스 빌리지에도 옵니다. 근데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요리도 해야 되고 뭔가 시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죠. 네, 모든 것들은 바바 집에서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요리할 때 재료라든가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외로 좀 더 많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잘 써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더 많은 바브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또 행운이 있게 되겠죠. 주디가 저에게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밖에서 사는데 이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주디 당신은 여기 센터에 살면서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바에게 몸이나 지각 으로도 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부로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야기야의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누구와도 어떤 충돌도 하지 않고 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좀 초연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내면서 까르마 요가라든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또 멀리에서 몸, 마음, 관계에 대해서 바바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야기야에 드려야겠습니다. Baba won't clean, but he decorates. 지난밤에 바바가 복음 메시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족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센터에 지금 보일러 갑자기 설치를 정말 할 수 있게 돼서 10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셔서 제가 여기서 통역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자를 지금 불러서 저희가 네,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거의 다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보고 여기서 통역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옴 샨티. And I just keep feeling Baba decorated me, Mahalakshmi, I am Mahalakshmi. So many times it came in my heart. So decoration really begins what? Huh? It should really begin from Baba making our dresses sparkling, Baba putting the crown of light and crown of highness. But I think Baba's drishti, the decoration with his drishti is our eyes become divine. Mm. It's like, you know, you feel so much through Baba that you feel that, you know, like you from your own self, you start feeling that divinity, you know. And I think everyone can do it. But only thing is somewhere a little bit more concentration and habit of during day. You know, take few minutes here, there, you know, do your homework. We would do it, no, if we were in college or university or school. So why don't we take that way? You know, that we are studying and it's important to do homework. So some do it and some they don't, you know, they think we are busy. I don't think busyness is the reason. It's because they don't take it that seriously, no. And if we sincerely do it, I think our teacher, father is pleased, but teacher has to be happy, right? A good which came student. First? Which came first, Sister Mohini? The decoration or more responsibility? Which came first? See, when you are decorated, you will have to be responsible, right?
because today, this morning, we had our main meeting in India. So whole time I was there. And I just keep thinking that as much you are decorated, that much you have to respond to that decoration. You know? Yeah. But then it's not heaviness because you know, you feel like you can do it. Good. Baba keeps guiding very well and we are able to do. Even not maybe through presence, but through Zoom or so it's happening. But thank you for being such a good example, and I really appreciate your lightness. You know, the decoration is evident, and I know about the responsibility, but your lightness is much appreciated. I was thinking, I will tell you that it's good to share stories, but don't think I have any superpowers, right? I am only what I am is a good effort maker. Yeah, I'm a good student and I'm a very obedient follower of Baba. Yeah. And that only, simply everyone has to look into that God, my father should feel proud of me, which I always felt through Brahma Baba, that he always was very proud of me. And then as a teacher, there is no mercy, no blessing. You study, I study. I have to be what I have to become. And then Sadhguru, lot of respect and obedience, which I think I expressed even in front of Dadis. And if we have, these are very human qualities and we should have them, and then it's, everything is easy. Thank you. It makes it a little bit more possible for us because we've also seen the transformations, the decorations, the responsibilities. And so it wasn't just that you came already, Narayan or Lakshmi. Yeah, beautiful. I think Dev's popped in because he's saying we've run over time, right, Dev? No, I was brought in. Om Shanti. So I think one story can open so many threads of, I would say, knowledge and more stories. I think one thing I felt is, you see others with a soul conscious vision and you listen with a true heart and you speak then what you have to speak. I think that's kind of the response to that, sister, I feel. So thank you, Didi, and thanks, sister. Thank you. Thank you. Om Shanti. Om Shanti. Thank you. Thank that was you. Great. That was great.